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희예요. 오늘은 도헨이 스테이트 비치 캠프그라운드로 왔습니다. 여기는 캠프그라운드가 조금 다른 비치 캠프그라운드랑은 다른 게 이 사이트에서 바로 걸어서 나가면 모래사장이고 바로 바닷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캠핑장이고요. 캠프사이트도 굉장히 비싸고 예약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1년 내내 사이트 들어가서 시도를 하다가 저희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94번 사이트를 예약에 성공했어요. 여기는 캠프사이트도 굉장히 비싸요. 65불에 이제 레저베이션 피까지 하면 73불인가 정도 돼서 저희가 가본 캠핑장 중에는 제일 비싼 곳에 속하고요. 저희 방금 도착했는데 여기 해무가 엄청 껴있어가지고 지금 캠프그라운드 전체가 다 잘 안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도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배트리버 씨는 나와서 여기 텐트를 치라고 하고 저는 바닷가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짠. 뭐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되게 시커멓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아마 동생이 미국에 놀러 왔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캠핑장 알아보다가 오게 됐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사이트가 텐트를 칠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녁 먹고 불멍하고 그러고서 집으로 갔었는데 그때 동생이랑 왔을 때 봐놨던 사이트가 94번이었거든요. 94번은 이제 텐트 칠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저희 사이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나무 있고 이 안쪽으로도 다 나무가 있고 무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여기도 자리가 있고 이 안쪽도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안쪽 사람들이 뭐 한 두세 차 정도 와도 텐트 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돼요. Gotcha. 아이고 이거 못 해먹겠네. 그게 항상 그렇게 안 되냐 나는? 오케이. 오빠 지비츠가 하나 더 떨어졌어요. 요보 거는 왜 이렇게 잘 떨어져요? 나 여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 다 붙어 있어. 대박이지. 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before school ends. Before school ends. Everybody goes. Oh, yeah. Never, never, ever, ever. Between June and Septembe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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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우리는 샌드매트를 안 갖고 왔을까? 바보예요. 아하. We're coming back with our truck. Do you need anything? Oh, no, we're good. Because we're gonna go to the store to get wood, more wood there. Do you need anything? No, you're good, I think. Yeah. Okay. Yeah. If you need something, you can let them know. They'll call me, right. Okay? All right, thank you. You're welcome. 트럭까지 올 건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귀여우시지? 저 이번에 스탠럭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저 요 가변다리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는 550에서 830이었는데 400에서 660인 다리로 받았는데 저희가 원래 이 사이즈도 백컨트리 걸로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알루로 된 걸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훨씬 가벼운 대신 조금 저희가 이 IGT를 썼을 때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 이제 써도 덜 흔들리고 하더라고요. 스탠럭 제품은 스노우피크랑 다르게 이 높이 조절하는 요 부품을 떼보시면 이 맞물리는 이 안쪽이 쇠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튼튼한 편이에요. 부러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메이드 인 스탠럭이라고 찍혀 있어요. 오늘 3 IGT 유닛 IGT 가지고 왔어요. 요즘 다른 테이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3 유닛을 가져온 지가 좀 꽤 됐는데 이게 원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IGT 3 유닛에 요 슬라이드, 원형 슬라이드를 같이 써줄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한 제품명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스노우피크에서도 나왔었던 제품인데 단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리를 체결하고 슬라이드해서 넣을게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그 슬라이드랑 조금 다른 점은 이거는 다리를 끼울 수가 있어서 무게를 조금 더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걸 놔도 괜찮고 이렇게 제가 지금 흔들어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원 유닛 스템 박스인데 이 보관 박스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저희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세컨 스텝 제품은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뚜껑을 오픈하는 식이었는데 이거는 벨크로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양 옆으로 다 열 수 있고 아예 이거를 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편한데 이 아예 완전히 밀봉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천 재질이 세컨 스텝 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스노우피크 메쉬 트레이였는데 이 메쉬 트레이가 저희가 캘리포니아를 생각을 못하고 구매를 했더니 이게 밑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꾸 와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뜯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막힌 제품이 필요하긴 했는데 지금 스노우피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 협찬받은 제품으로 대신했어요. 이 뚜껑에 여기 스탠럭이라는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고 내부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대신 이것도 결국엔 뚜껑이 여기가 동그랗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하프 박스에도 쥐가 들어가서 그 뒤집개를 다 먹더라고요. 뚜껑에 이렇게 홀이 없는 제품도 있는데 이 홀이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들고 닫고 하기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잘 때는 이 구멍 위만 뭘로 이렇게 막아놓는 형식으로 하면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메쉬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접시를 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약간 설거지 랙 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스탠럭이 지금 미국에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정식으로 판매하는 거는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저희가 소개드린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어줄까요? 네, 불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어디다 놓을지. 위에다 놔야 되나? 그냥? 너무 이쁜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로우스에서 얼마 주고 구매한 거냐? 원래는 19불? 20불 안 되게 주고 구매한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리본도 같이 주는 거고 이거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저희 한 20년 동안 저희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원래 식물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남편이 잘 안 사주는데 남편도 이거 귀엽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만 더 죽이면 그 다음 식물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저희 세팅 끝나니까 해가 딱 이렇게 나요. 의자 들고 가서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덕에 올라가서 바닷가 구경 조금 하려고요. 크리스마스 옷을 꺼내볼까요? 난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왔다. 노부부 커플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입고서는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진 찍어야지. 30년 해요? 30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따뜻하다. 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를 파도가 오면 이렇게 부리를 넣어가지고서는 뭘 파먹는 것 같아요. 귀여워. 저쪽이 저희 아까 의자 놔둔 데인데 거의 안 보이죠? 조금 해무가 거치는 듯 하더니 다시 엄청 심해졌어. 바닷가 잠시 걸었는데 여기 앞머리가 다 젖었어요. 여자서 이렇게 더듬이가 됐어. 우와, 밥 먹고 있다. 짱 맛있어. 그래도 좀 느낌 나지? 다 젖어 젖고 모든 것이 젖고 있어요. 이거 테무에서 이렇게 귀여운 레고 팩을 팔길래 사봤는데 원래 세 개를 사가지고 집에서 하나 만들어봤어요.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데 되게 귀여워요. 사이즈는 한 손가락 많은데 요만한데 진짜 귀여워가지고 이거 꼭 만들어보셔야 돼요.
왼쪽 거 할래. 왼쪽 거 이거? 네. 오늘 패키징은 이렇게 다 찌그러졌지만 만들고 나면 참 귀엽답니다. 이렇게 설명서도 있고 이걸 다 부어가지고 원래는 이거 얘네가 쓴 대로 다 나열을 해놓고 조립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그냥 뭐 알아서 찾아서 하면 돼. 좀 초반에 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고. 아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어. 근데 20분 걸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누가 먼저 하나 이거 시합이에요? 아 그래 해볼래? 시합해볼래? 언니 근데 잠깐만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여기는 이따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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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자꾸 오빠 때문에 다 떨어뜨렸어. 근데 안 보여요. 어? 노안이 왔어요? 이게 가까워져야지 노안이 아닌 거지? 그렇지. 세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막 이거 하고 있으면은 세상 내 손가락이 이렇게 뚱뚱했나 싶다니까. 나 수건주까지 있는데. 짜잔.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는 루돌프예요. 우리 배트리버 씨는 아직도 열심히 헤매고 있어. 아직 뒷장도 못 갔어 지금. 배트리버 씨 고군분투 중이시죠? 자꾸 제 거보다 자기 게 어렵다고 구라를 쳐가지고. 나 근데 오빠 손가락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겠어. 그치? 여보야 떡볶이 할래요? 내가 그거 나머지 만들고 있을게. 아니야 여보야가 떡볶이. 내가 이거 만들래. 이거 재밌어. 그거 아닌데? 이거메 떡볶이네. 야 여보야 우리 완전 메리 크리스마스다. 야, 그래? 응. 앞에서 보면 되게 예뻐. 아, 진짜? 응. 근데 당신은 못 보죠? 귀여워. 응? 응. 귀여워, 진짜. 남편이 밥 해줘야 되는데 빠졌어. 레고에 빠졌어, 어떡해. 다 완성된 거는 저기다 갖다 놓을게요. 배트리버 씨는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네. 뭔지도 모르겠어요. 트리야? 트리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고슴도치 같지? 어. 엄청 귀여워. 오늘 메뉴는 차돌박이 떡볶이예요. 차돌박이 씨와 떡볶이 씨를 주세요. 레고 하고서는 갔어요. 배트리버 씨는 레고하고 갔어요. 이제 집에서도 진짜 많이 먹는 조합인데 삼겹살보다는 차돌박이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냄새 보소. 나 여기는 냄새가 잘 안 나. 그래? 고기 구워지자마자 냄새가 나는데? 이제 난다. 난다. 더 열어야겠다, 창문. 네, 창문 열어주세요. 이거를 밥을 먹고 닫았어야 되는데, 앞에. 그렇네. 여기. 벌써 맛있겠다.
이거 넘치진 않겠지? 응. 넘치진 않을 것 같아. 배가 고파요. 배가 많이 고파요. 먹읍시다. 나는 국물부터 먹을 거야. 좋구만. 아주 기름지고 좋구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역시 이건 실패하지 않는 메뉴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먹은 음식 같아, 캠핑 가서. 맞아, 맞아. 제일 많이 해먹었는데 유튜브에는 거의 한 한두 번 나왔나? 아까 저희 이거 텐트 칠 때 계속 옆에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한 세네 번 와가지고서는 너희 텐트 너무 이쁘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기 한평생 텐트 캠핑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캠프는 텐트는 처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것 같아요. RBC인데도 이거 쉘터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비싼 캠핑장에 왔는데 무슨 해도 못 보고 해 지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요 몇 번 캠핑 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배경이 너무 이쁘게 찍혔잖아요. 역시 다시 날씨 요정으로 돌아왔어요. 요정이 아니지, 날씨 악마? 눈 내리게 해주세요, 캘리포니아에. 아니 심지어 여보라는 반팔이야. 그 우리 크리스마스 스웨터 어디 갔어요? 크리스마스 스웨터 여기서 안 했으니까 너무 더워요. 캠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사람들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아까도 그 저 옆에 사이트에 계신 분이 자전거 타고 여기 집이 여기 바로 앞이래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집 갔다 올 건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필요한 건 없었는데 좀 너무 스윗했어. 이렇게 스윗해? 다들? 다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추고서 사람들이 캠핑을 오니까 물질적으로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 뭐냐, 저거 조립하면서 허리를 다 썼어. 난 무릎을 다 썼어요. 무릎이랑 허리랑 목을 썼어. 아니 텐트를 세팅한 거, 아니 다 오늘 하루 종일 한 것보다 그거가 더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들어, 그치? 블럭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난 블럭보다도 매뉴얼이 너무 조그매서. 아 그래, 매뉴얼도 조그매서. 맞아, 나도 조금 더 있으면 그거 안 보이겠어. 보여. 이제 조그만 거야, 이거야. 그래. 남편이 무한을 만들려 그래. 저 이제 밥 다 먹어가지고 여기 테이블은 다 치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감성을 하나 더 더하려고 그리고 랜턴 꺼냈거든요. 저희 이번에 MK 라이터에서 이렇게 또 라이터 시리즈를 전부 다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냥 처음 딱 보자마자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도 그냥 다른 일반 라이터들하고 다르게 너무 귀엽고, 이 만지는 손 그립 잡는 이 부분도 약간 논슬립 실리콘 재질?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러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기존에 썼던 라이터들은 그냥 다 민무늬에 어디서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 그냥 라이터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보내주신 것들은 진짜 디자인이 제품마다 하나하나씩 다 달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막 다른 라이터들은 또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막 건드리는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디자인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무늬로도 그냥 색감만 다르게 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라이터가 있는 줄도 몰랐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기존에 쓰던 라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리필이 안 돼요. 안에 있는 가스를 다 쓰고 나면은 그냥 버려야 되는 게 항상 좀 아깝고 아쉽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파는 것들은 이렇게 리필 주입구가 있어서 이걸 다 쓰고도 다시 리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저희가 뭐 라이터를 막 엄청 험하게 쓰진 않잖아요. 그런 좀 아까운 점들이 개선된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접혀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도 이런 부싯돌 스타일 라이터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클릭형으로 나온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런 거 킬 때 뭐 여기 손이 까지거나 손톱이 들리거나 하는 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엄청 개선해서 나온 그런 제품 라인군들이 많았고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이렇게 켰을 때 불 안 꺼지는 거 보이시죠?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바깥에서 저희가 캠핑을 하면 바깥에 나가서 불을 켤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라이터를 켜가지고 뭘 하는데 바람이 휙 불면 그냥 불이 확 꺼지잖아요. 그런 점들을 완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불어도 안 꺼지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랜턴도 이 불로 한번 켜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아이템들은 다 크리스마스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불은 진짜 텐트 안에서 잘 안 키거든요. 워낙 덜렁대가지고 혹시라도 텐트가 상할까봐 잘 안 키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중간에 놔둬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자요. 이 장식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내일 봐요. 안녕. Good morning이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 텐트 뒤쪽에 철로가 있어요. 기차가 엄청 지나다니는데 이 기차가 새벽에도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막 거의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좀 막 여기 천장이 시끌시끌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갈매기가 여기 막 위에 걸어 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발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막 찍히는데 진짜 귀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해모가 싹 걷혀가지고 바닷가가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지금 바닷가 찍으러 나갔다 와야겠어요.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어제 그 오뎅탕 끓인 그 냄비를 떡볶이 남은 거를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끓일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여기 조금 더 있고 싶어서 맥도날드에 가서 맥그리드를 사왔는데 세상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거 저희 지금 맥그리들 소세지, 에그 앤 치즈?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 두 개랑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켰는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지금 19불 나왔어. 맥그리들이 하나에 6.5불이에요. 8,000원이야 그러면. 8,000원이 넘지 텍스카전. 어 텍스카전 8,000원 너무 미쳤어. 가격이 왜 이래? 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아 13불이라는 걸 우리가 잘못 들었겠지 막 이랬는데 진짜 13불도 비싸다고 생각했어. 아 13불도 비쌌어 맞아. 아 와 물가 뭐예요? 이제 외식 못하겠어요. 무슨 맥도날드에 지금 2만원 쓰고 왔어.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분이 스타벅스 쿠폰을 선물을 해주셔서 제가 커피는 잘 안 마시는데 여기 스타벅스 차이라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라떼 하나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8,000원짜리 아침 먹어봅시다. 먹지도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아껴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8,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이제 더 이상 맥도날드 못 가겠어. 이거 스탠럭 가방인데,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분리해서 넣을 수 있게 이런 하나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넣어도 긁힐 위험이 없어요. 이거는 스탠럭 IGT 다리 가방인데요. 저희처럼 IGT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다리를 그 IGT 가방에 같이 넣어놓으면 다른 테이블을 쓸 때 또 이 다리를 꺼내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방이 아예 따로 있으면 훨씬 편하게 IGT 테이블이랑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단점이 이 다리들을 여기에 다 채워서 꽉 닫지 않으면 이 구멍 쪽으로 약간 쏠렸을 때 이 다리가 하나씩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GT 다리 가방은 이 다리가 10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버클을 채워주시면 해서 다 하시고 이 버클을 이렇게 꽉 조여주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에 구름이 뒤덮였었는데 역시 날씨 요정답게 집에 갈 때 되니까 지금 해가 엄청 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무가 너무 심해서 아 여기 왜 왔나 다시 올까 싶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또 올 맛이 나네요. 이렇게 해변가 바로 앞에서 캠핑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여름에는 꼭 한 번 더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